최근에 문체부랑 한국관광공사에서 2019년 여름 숨은 관광지를 발표했는데요. 이런 정보는 빨리빨리 공유를 해야겠죠. 임진강 하면 다들 철책선 이미지를 많이들 떠올리시는데요. 사실 분단 전까지 이 일대는 상당한 번화가였다고 하더라고요. 이 임진강 폭우의 화려한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이 얼마 전 문을 열었는데요.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체험도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대구 예술발전소와 수창 청춘맨션인데요. 과거의 전배청이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과 시민들의 휴식 장소로 변신한 곳이라고 합니다. 여기에 가면 문플라워라는 큰 보름달 그림이 있다고 하는데요. 여기서 인증샷을 찍어야만 인싸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. 대형 보름달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.